너 이렇게 힘든 연애하는 거 누나인 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부모님이 아시면 누나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지. 네가 보살펴하는 여자 말고. 안녕하세요. 아니 집주인 분께서 아침부터 여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둘이서 차를 타고 한백산으로 가는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튀어나오더니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고 하더라고. 아니 황지성은 보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왜 관람료를 내느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한다는 소리가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재판을 하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겠어? 문화재 관람료가 얼마였습니까? 한 사람당 3,000원이었어요. 내가 납득하는 일이라면 3,000원 아니라 3,000원이라도 냅니다. 이용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어. 황지산은 어디에 있는 절입니까? 제주도 한백산에 있는 절이에요. 제주도? 기르는 뭐 유관 제주도. 수족관 앞간 산파리 춘사리 복순이가 아기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고 있는 바로 그 제주도 말씀입니까? 제가 출장을 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까운 바다에 남방한 돌고래들이 살고 있는 제주도로 가보자 합니다. It sounds more fun for her. 멈춰요. 무슨 사건인데요? 제주도 한백산에 위치한 황지사가 근처 도로를 지나던 통행자에게 거둔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괜찮아요? 이거 어디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어디로 들어온? 누가 의뢰했냐고요? 김영복 씨입니다. 소송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면 어때요? 이 순간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왜? 네? Why don't they want to go? Because they don't want to go with the boss. 알겠습니다. 실이 변호사 여러 데려가는 만큼 밥값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명석 변호사님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왜지? I think something is wrong. 부끄럽습니다. She said what? Shy. 제주도 참 다녀와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예, 알겠습니다. I love it. I love that kind of humor. 아직 사귀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준호가 섭섭한다고? 사귀기로 하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 거야? 이준호 씨의 누나와 매형 만나기가 추가되는 건가? 너 그게 상견례라는 건 알고 있냐? 상견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와! 집안이 겁나 예뻐요! 음식을 주면 와! 대박 맛있다! He's trying to compliment, right? Yeah, but her language is not really for the former. Like a freaking good. 슈퍼 릴렉스. 헷 has something lips. 우드 더 양드 더 양드 더 굿 투 더 라미. 두 분도 우리랑 같이 가요 출장을? 아유 지금 그럼 어때? 같이 갑시다. 우리 nice to have a boss like that. 그저 제주도 출장을 좀 가방 이렇게 크대. 안 도와줄 거면 좀 꺼져줄래요? 꺼줄게요. 네? 돈. 빠지겠는데 다 같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How is the farm hanging for everybody going? She's gonna tell them to stop. 그 famous Korean song that Jeju Ahmed sung. I think the doctor gave him a bad news. That's why he's just like different. He wants to enjoy himself or something. Yeah. But maybe this is where they ask for the fees. 저희 황지사 안 갈 건데 뭐 그래도 내야 됩니까? 예, 이 길 갈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어느 법에 근거한 겁니까? 문화재 보호법이요. 얼른 만천원 주세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관람료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황지사를 관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관람료를 징수하시겠다는 겁니까? 황지사는 암절만 해도 세 개씩 딸려 있는 큰 절이에요. 그렇게 넓은데 내가 선생님의 뒤를 주원준 쫓아다니면서 뭐 일일이 관람 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도 황지사 내표소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허가해 준 겁니다. 아 잠깐만 스톱. 지금 뭐 합니까? 뭐 촬영해요?
좀 봅시다. 뭐 하는 겁니까? 관람료 반영 관광지 하면서 촬영도 마음대로 못해요? 길 막고 안 비켜주시니까 뭐 낼게요. 뭐 얼마라고요? 12,000원이요? 명수 좀 주세요. Interesting, he paid. To fight it, it's kind of weird, right? I mean, that way is still going to that place. But they just passed. Oh. They are not going that place, but they no, if you want to use this road, you must pay. Damn, I cannot chase you. That's kind of debatable. Yes, that's why he said, I don't care how much you guys charge me, I have to get back my $3. Because he's a rich man. I think he's got bad news. Oh, he's crying. I knew it. He has cancer. Yeah. He may not leave long. 문단지구 된 것 같은데요. 행운국수라고 있던데 뭐 거기라도 갈까요? So he wanted to visit this. 여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 배지근한 국물이 이 집 비결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국물 너무 먹어보고 싶다. 행운국수라도 가요. 거기라도 갑시다. He has some memory here. Fighting with the temple people, so it's kind of hard, religious. 원고는 지방도체 상처타로선에 이용한 동행자였을 뿐입니다. 저기 저 부일군 테두리 안이 모두 황제사의 경내지입니다. 지방도체 상당 부분이 모두 황제사가 소유한 땅입니다. 지금 피고대리에는 황제사가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도로 통행료를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지방도체 3008호선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백산 황제사 일대를 편하게 관광하도록 만든 관광 목적의 도로입니다. 사람들은 도로가 있으면 그냥 이용하지 그 도로가 애당초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 알아보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Right. 문화재를 관람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람료를 납부했습니다. 그게 당최 무슨 소리요? 5천 달이나 떠난 여행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마지못해 낸 것뿐이요. What do you think? I think both sides has a point. How do you feel when you hear that kind of sound? It's kind of like meditation. Like a yoga kind of sounds? Kind of like that. Makes sense. 아니요. 나 천주 신자예요. 너도 천주 신자예요? 갑자기? 실명이 뭔데요? 나는 가브리엘. Gabriel. She's making a Jenny. Say Jenny. 158 times, wow. Uh-oh.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꺼내볼 수는 없습니까? 꺼내질 않습니다. 그럼 왜 보여준다고 그러시죠? 스님이 보여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했지요.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 주세요. 제주도 온 첫날인데 회의는 어? 무슨 회의냐 그죠? 저녁 메뉴 변경. 전부 다 소주로 바꿔버리겠어. 그럼 나가서 술 좀 사올까요? 아이 술은 좋아요. 혼자 어떻게 다 들고 오려고 그래요? 머리 이거 옷만 있어도 혼자 가고 와야지 내가. 아 그럼 머리 이거 옷이든가요. 싸웠어? 아니요. 두 사람이 다녀오면 되겠네 안 싸운 사람들끼리. Why do they hate each other so much? I think it's probably because he likes her. 유진이야, 내가 사인 찍을게요. 유 know what? Because when woman doing that means she wanna be look nice to the guy. So she's like mad herself. 아버지, 자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몸 관리에만 신경 쓰세요. 예, 들어가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한 서른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부모님 건강에 대한 여유부리게 놔두질 않네요. 아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가장이니까. 왜 갑자기 어른인 척해요? 어른인 척이 아니라 어른이에요.
세 사람 한 명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연섭 변호사님의 이음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어? 아, 나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었거든. 난 지금까지 이혼 전에 자주 싸운 게 문제인 줄로만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신혼여행 때부터였어. 지수야, 하나. 잠깐 미안. 예, 변호사님. 너 리얼 라이프? 아, 괜찮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세요. 바티스. 지금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He's always working. 먹고 해, 음식 식어. 먹으라고. 음식 식는다고. 아, 식긴 뭘 식어. 회잖아. 식어. 회도 식어. 아우, 끝났다. And he's probably asleep. 자? 지금 몇 시인데? 미안해. This is why they don't want to come with a boss. He's talking something they don't want to hear. It can be very, very lonely to be a boss. Nice friend. Oh, is it Jung Myung-suk right? Oh. 내가 죽여! 모르는 척 하자. 변호사님, 제가 방금 누나랑 통화했는데요. 남만큼 돌고래를 보러 갈게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I don't remember Jeju having dolphins. 지금 my parents took you every restaurant every time, so you didn't have a chance to look outside. Oh, yeah, so it's food, food, food. Oh, look at this. This is beautiful. 누나! 이쁘다,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하십니까, 우영호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호.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에 있는 별도는 우영호. I think she needs to, he needs to help her. Like it's freaking pretty. Oh, yummy. 천안이랑 영원히 온다고. 야, 그래요. 진짜 많다는데. She's completely uncomfortable. Uh-oh. Who doesn't eat like meat and sashimi together like that? 제주도 구경은 많이 못했겠네. 출장 온 거라. 아, 근데 대정읍에 돌고래들이. 안 됩니다. 고래 이야기 금지. 네? 이런 자리에서는 고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김밥도 찾지 말고요. 아. 근데 영우 씨 괜찮아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집이 미로도 아니고 화장실을 왜 못 찾아? 급존칭은또 뭐고? 너 이렇게 힘든 연애하는 거 누나인 나도 마음이 안 좋은데 부모님이 아시면.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지. 네가 보살펴하는 여자 말고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림 함정과 같은 이 동산 문화재가 아니라. 정연사 변호사님? 괜찮소? You want to talk a little bit? Okay. I mean, you know, so far the only thing that stood out for me was the acceptance of Eun-young-woo with the family. You know, it's so sad the way just right off the bat, you know, she's judged. Is why I keep talking about skills. Why I keep talking about reality to showing your kid. It's so important for them to know what it's going to be like, even if you have to be the one to play the real world. Because I want him to just understand this is the way the world is going to treat you. But how you react, how you deal with it, is what makes who you are. Things will happen. You know, it's sad. As for the cultural thing, I don't know. I don't think they can prove it, but I don't know how it's going to work. It's interesting to see how it turns out. What do you think? They will make you look like a snobby or something because you're against the temple people and then government approved place, like a tourism. So it's kind of tough.
And also, I remember what the Buddhist said. He said something, do not just think about right in front of you. Something, look inside, something like this.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 주세요. Right. I mean that's related to Yeonhu too, right? They brought Yeonhu to their sister and they don't know about Yeonhu. What's inside of Yeonhu? Yeah. So I think it's kind of related. Hmm. Good observation. I can see where that makes sense in terms of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He doesn't mind all that. He just doesn't want to. He feels like he's being cheated. I mean, look at their attitude, like how they ask that $3. Hey, give me money. That kind of attitude. If you're smart like Yeonhu, you can say, I'm so envious. Sometimes people are so rude and I wish I knew how to memorize all the, this is why you are wrong, blah, blah, blah. Like, I mean, even though it's a treasure, it doesn't mean that everybody gonna like it. Look at the dongrami, it's not treasure for her. That's a treasure for him. The same as the place. I mean, the place is awesome, nice. Mm-hmm. But some people, they don't care. Right. Yeah, it's a treasure for them. Right. Everybody are different. Right. And I think we should respect it too. You can't force people to pay for something right. they don't have. The only other thing that I wanted to mention, it comes back to what we were talking about with your family. You know, he was with his wife. He could not even spend time with his wife. That was touching for me. Because I see a lot of that in me. Yes, I did it too. You know how many times I felt very, I feel bad, to be honest, because, you know, you're so tuned to wanting to do well at work and you want to provide and you have a family that you're missing so many things with. You know, there is a saying, you can't have it all.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Some people are lucky to have a career and enjoy their families. And some people just find it's very, very hard to balance it. He worked a lot to get to where he's at, but he lost his wife through divorce. How did karma pay him with cancer? And he's gonna die. So all the hard work, everything, now you're gonna die. So you see, life is so short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be happy every day, living your life like it's the end. That was just the one thing that... That's what... Okay.